안녕하세요. 큐비시크리트의 대표 신승미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22%, 2020년 세계 시장 규모 1조 7천억 달러, 어느 분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IoT, 사물 인터넷 분야입니다. 2년 뒤인 2020년에는 3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엔 사물, 즉 하드웨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는 하드웨어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바로 하드웨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펌웨어는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킥스타터, 인디고고, 하드웨어 제품들이 모이죠. 하지만 모든 제품들이 개발될까요? 모든 제품들이 개발을 인한 다음에 성공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품들은 개발 중에 실패하고 제품이 배송된 다음이라도 고객들한테 환불 요청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펌웨어 개발 실패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엔터피는 바로 펌웨어 개발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웨어 개발에 혁신을 불어넣을 스키드의 김민욱입니다. 저희는 약 10년간 하드웨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개발은 말 그대로 하드합니다. 최근 하드웨어 제품들이 점점 스마트해지면서 이것을 제어하는 펌웨어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약 4만 명이 넘는 펌웨어 개발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약 1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 약 6천만 명이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시장 또한 170조 원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장은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하드웨어 개발 환경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해가스 검출기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가스 센서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센서만 하더라도 수만 개가 넘고 이 중에서 검증된 부품을 찾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합니다. 만약 적합한 부품을 찾았더라도 이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 어렵게 부품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는 수백 장의 부품 매뉴얼을 연구해야 합니다. 구동을 하기 위해 시그널을 체크하고 구동식, 계산식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전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펌웨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개발 과정은 각 부품별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부품끼리 호환이 되지 않아서 6개월에서 수년간 개발해왔던 이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이럴 때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의 노가다를 해방시킬 스키드를 소개합니다. 더 이상 부품을 찾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키드는 검색만 하면 검증된 부품을 추천해주고 구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매뉴얼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키드는 이 모든 내용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동에 필요한 코드를 완성시켜줍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코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인 스키드 코드는 직관적인 표현식의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능 구현과 변경도 가능합니다. 부품끼리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다시 코딩할 필요도 없이 스키드 코드는 부품이 변경되어도 똑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스파크랩스 엑셀러레이팅이가 3개월 동안 아두이노와 300개의 부품을 지원한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제품들의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 테스트 결과 약 3개월이 걸리는 유해가스 검출기를 저희는 단 하루 만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ARM 기반의 플랫폼을 시작으로 점차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 3년 안에 300종 이상의 보드 그리고 2만 종 이상의 부품을 지원하여 모든 하드웨어를 스키드를 통해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모여 정보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스키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스 코드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오픈할 것입니다. 저희는 서브스크립션 모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플랫폼 확장을 통해 3년 안에 300만 명의 유저를 유치시키고 2021년에는 1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2016년 아마존은 클라우드9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달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이라는 소프트웨어 코드 공유 플랫폼을 8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스키드는 이런 개발 플랫폼과 코드 공유 플랫폼을 합쳐놓은 이전에는 없었던 하드웨어 전용 개발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성공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출시까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품 하나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매뉴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반복적인 노가다에서 하드웨어 개발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스키드를 개발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어도비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드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스키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드웨어는 하드하지 않습니다. 스키드였습니다.